돌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아주 훌륭한 이런 성장 이메일이 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너무 훌륭해요. 제가 아주 감동받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님. 지금은 자신있게 졸꾸러기라고 말할 수 있는 32살 장빵빵이라고 합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대. 이게 쉽지 않은데. 저는 지금 현재 성남의 빵빵빵 공사에서 회계 결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박사님께 편지를 쓴 이유는 신박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고통을 극복하고 성장한 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고 그 다음에 힘든 환경에서 엄청 노력을 해서 진짜 성장하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의 2020년의 시작은 최악의 고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2019년 연말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뭐 말할 필요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뭐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겠죠? 어제까지 건강하시던, 특히 또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진짜, 뭐 저는 어떻게 감히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어제까지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던 사실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신기하게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를 읽고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과 사랑하는 누군가가 떠날 수도 있다는 현실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뭐 좋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는 정말 깊은 책이죠. 저는 그 책을 읽고 몸이 아팠다니까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끙끙 앓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덕분에 빠르게 냉정함을 되찾을 수 있었고 무사히 장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더 충격적이에요. 또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 같이 살고 계신 할아버지께서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이 고통은 제가 안 겪어본 고통이라서 뭐 제가 감히 위로도 못 드릴 정도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유, 사랑하는 사람의 두 번의 슬픈 이별이 지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또 슬픔은 감정이지만 또 현실이 찾아오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망 선고, 유품 정리, 상속 절차,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 정리 등 해결해야 했고 회사에서는 그럼 또 일을 해야 되니까 2019년 회계 결산 시즌이었고 업무도 2주 이상 밀려 있었습니다. 뭐 괴로움의 연속이죠 이러면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가 참여했던 빡독 X 성남, 이거 뭐 엄청 좋은 모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는데 이 빡독 X 성남은 옹이사님의 의지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이거는 옹이사님이 아마 일바로 재개할 겁니다. 매주 다 같이 모여서 독서하는 걸로. 싱큐베이션 설득과 유혹 활동을 포기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활동이긴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병행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포기해야 되면은 포기 뭐 해야죠. 뭐 현실이 중요하니까. 근데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활동이긴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병행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려는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못하는 이유만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무슨 성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소름 돋았어, 솔직히 얘기할 때. 정리해야 될 일이 많다. 회사는 제일 바쁜 시즌이다. 결산 업무는 처음이라 힘들 거다.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 등등 핑계만 찾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옹이사님, 빡독X 성남 스태프분들, 싱큐베이션 그룹장님 등 많은 분들이 옆에서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점점점. 여기에 신박사님의 고통은 기본용어이다라는 영상을 보게 되면서 일단 부딪혀보자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졸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선 거예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매주 빡독X 성남에 참석하고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고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으면은 찐졸꾸죠. 네. 읽고 서평 쓰면서 싱큐베이션 활동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졸꾸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컴퓨터 꺼졌다. 졸꾸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졸꾸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까 등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술 한잔 하자는 주변의 여러 유혹들을 뿌리쳐야 했습니다. 내적 동기가 엄청나네 지금. 빡독X 성남과 싱큐베이션이 없이 혼자 있으면 끝까지 해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다. 이래서 여러분 공동체랑 환경 설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신 신 박사님, 고 작가님, 옹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항상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때로는 냉정한 조언을 해주신 박스 OX 성남 스태프분들과 졸꾸러기 분들, 싱큐베이션 그룹원 분들, 윤피디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가족이네. 이 정도면 이제 가족이죠. 이러한 졸꾸의 결과는 여기 또 구체적인 성과도 있어요. 독서만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에요. 3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 승진을 하였고 싱큐베이션 4기 활동과 5기 활동을 무사히 완주했으며 이로 인해 독서 습관과 서평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평가 중 재미관리 분야를 맡게 되었는데 평가 결과 지적사항이 없고 완벽했다는 평가자의 극찬도 받고 플렉스들이네.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을 극복하고 안티프레지를 경험했다는 점이 했다는 점이 저에게 더 큰 내적 동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졸과요. 시민들의 더 나은 공사에서 일하시니까 시민들의 더 나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미쳤네. 이런 이제 준 공무원이죠, 공사니까.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최고 소명적 발언을 하셨네. 플렉스 찢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야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예요. 시민들의 더 나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언젠가는 신 박사님과 체인지 그라운드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공익 프로젝트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하겠습니다. 리더십까지 이렇게 싹 트기 시작했어. 2020년 신 박사 TV 첫 유튜브 영상 제목 고통은 기본 요금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027년 7월 3일 졸꾸러기 장빵빵 올림.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에 그거를 하셨어요. 뭐 8급인데 7급으로 진급을 하신 그 인사 발령을 이렇게 또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박수.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저는 진짜 이런 거 하나 읽으면은 뭐라 그럴까,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돈 모아갖고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산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저 입장에서 플렉스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입사하면서 루이비통 벨트를 샀나? 비싸요. 막 100만원, 70만원, 80만원 이런데, 이런 편지 하나 읽으면은 루이비통으로 완전 장구류 찬 느낌이에요. 한 돈 1000만원 정말 누가 나한테 준 느낌이에요. 정말로.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표현하여 여러분이 제가 얻는 기쁨이 이런 성장 메일을 보면서 정말로 진짜 이건 이분도 행복하겠지만 제가 솔직히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정말 해내는 분이 있고, 이분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님과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셔서 얼마나 힘들었었고, 그것 때문에 또 업무도 밀렸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가적인 일 때문에 정말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으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태도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거기에 진짜 내가 이렇게 진짜 의지와 태도만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적절한 주변 환경만 조성되면은 여러분은 생각보다 능력이 대단하고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백날 그렇게 말해봤자 빵빵 공사에서 8급 경영지원실 8급 장빵빵님이 해내신 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정말로 저는 이런 걸, 뭐 이런 사례를 저는 자주 접하니까, 일단은 온라인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더 많이 해내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면은 정말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커뮤니티를 다시 뭔가를, 특히 뭐 성남, 빡독 X 같은 거, 빡독 X 성남 같은 거는 정말 다시 빨리 웅이선이 부활시켜서, 그게 왜냐면은 주단위 모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좋았는데, 제가 그게 아마 단톡방이 있었고, 이게 수용 인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막 추첨으로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추첨 시스템도 막 거기 구성원들이 막 자발적으로 만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것도 제가 만약에 더 알아봐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려고 제가 노력을 할 거고, 아무튼 뭐 결국에는 이런 공동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설계도 하고 만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공동체를 설계를 했어요.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공동체일까요? 저 혼자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거기서 성장하셔야 그게 진정한 공동체고 생태계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이거든요. 뭐 우열도 아니고 뭐 그냥 상호작용이에요. 우리는 각각의 노드에서 어떤 이런 태도와 가치관으로 연결된 거예요. 링크로요. 그러면서 막 제가 그렇게 해갖고 뭐 이런 방향으로 왔겠어요? 내가
성남 무슨 무슨 공사의 장빵빵님을 진급시킬 거야. 이런 마음을 했겠어. 모르는 거래. 저 이분 누군지 몰라요. 이메일 받아서 안 거예요. 근데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 나는 소름돋아.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예? 이러면은 여러분 공무원이나 공사 이런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국가적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마음을 갖고 능력이 생기면은 그 혜택은 온전히 우리에게 돌아와요. 얼마나 존멋이에요 진짜. 아, 난 또 이런 건 또 간만에 처음 봤네 또. 시민들을 위해 더 나은 혜택할 수 있도록 혜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진짜 플렉스죠, 그렇죠? 아무튼 진짜 장빵빵님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이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기저기서 졸꾸하고 계시는 수많은 졸꾸러기 여러분들, 특히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복기에 있는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우리 장빵빵님 사례 보시면서 정말 이분보다 쉽지는 힘든 상황은 웬만해서는 잘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군가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 저 사람도 해냈구나, 나도 해낼 수 있다, 이런 에너지 장빵빵님한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과 그다음 알찬 사연과 또 고민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